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날씨냐 묻고 그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 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화창한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Is it sunny? Is it sunny? Sunny 어떻게 했어요? S-U-N-N-Y 그렇죠. U-N-N-Y Sunny의 뜻은? 화창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화창하다는 뭐예요? 하다시. 그러니까 화창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화창합니다는 뭐냐 말이죠. It's sunny. 그쵸. It's sunny 하면 되겠죠. 어디 가세요? 화창하지 않다는 뭐예요? It's not sunny. It's not sunny. 이렇게 하면 되겠죠. Okay, sunny의 뜻이 어떤 시이기 때문에 문장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뭘 사용하고 있다? be 동사가 들어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 라고 물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화창하다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화창하지 않다 라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어봤는데 화창하지가 않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그러고 흐리다 그러죠? No, it isn't. No, it isn't. 그 다음? It's cloudy. Cloudy 어떻게 써요? C-L-O-U D-Y 그렇죠. Cloudy. Cloudy 뜻은? 날씨가 흐린. 또 어떤 시죠? 얘랑 똑같이. 네. 그러니까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 No. Not sunny. No. 그 다음 뭐? Not sunny. Sunny? 그러면 i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s not. Is 그러면 it is not not sunny입니까? Yes, 아니요. 그러면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은 sunny. No it isn't sunny. It's cloudy라고 얘기하는 거죠. Yeah. 이거 어디서 아까 전에 내가 해보지 않았나요? 이 문장 어디서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이거? 아, 좀 많이 봤는데요. 까먹었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됐습니까? No, it isn't. It's cloud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비가 오고 있니? Is it rain? Rain 어떻게 써요? R-A-I-N-I-N-G.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Rain. 이게 rain입니까? 이게 rain이라고 읽으면 얘는 뭐라고 읽을 거예요? Rain. 그럼 얘도 rain이고 얘도 rain입니까? 이거는 rain이고 이거 뭐예요? 듣고 따라서 말하기 안 하고 있는 티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No. Is it raining? No. 뭐라고요? Is it raining? Is it raining? Rain이 아니고 raining이잖아요. Rain 뜻이 뭐예요? 비. 비란 뜻밖에 없어요. 또 또 얘기 또 해야 돼요. 어? 무슨 지예요? 안녕하세요. 하다시요.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어요? I N.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뀌어요? 빨리 빨리 좀 하자. Raining은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는 중. 비 오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어떤 시니까 비 동사랑 같이 문장 만들 때 쓰겠죠. 예. 그럼 비 오는 중이다는 뭐예요? It's raining. 비 오는 중이 아니다는 뭐예요? Raining. 아까랑 똑같죠? 아까 yeah. 여기는 sunny였죠? Is it sunny? It is sunny? It is not sunny? Yeah. Yeah.
근데 이번엔 is it raining? It is raining. It is not raining. 그래서 sunny하고 raining하고 다 무슨 시예요? Yes. I can. 비오는 중인. 그래서 무슨 시예요? Can you? 어떤 시? 어떤 시란 말이에요? Yes, yes. I can. 오케이. 그래서 비오는 중이니라고 물었는데 그래 맞아. 비 어디 보라.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그거부터 어떻게 써요? C-O-A-T. 오, 좋습니까?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Raining. Yes, it is부터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요? It is raining. Yes, it is raining. It is raining.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비 오는 중. 어? 비 오는 중이다. 어떤 앞에 is 있으니까 어떤 다라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푸더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입어라. 오케이. 뭐뭐를 입다 라는 뜻이죠. 예. 그럼 풋은 무슨 시예요? 하라. 어? 무슨 뜻이요? 무슨 시예요 그래? 하다시. 하다시죠. 이와 같이 문장을 무슨 시로 시작하면?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하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앉으세요. 전에 다 배운 거잖아요. 앉으세요. Sit down. Sit down. Please sit down.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다 까먹었네요. Stand up. 문 닫아주세요. 다 까먹었죠, 그렇죠? 예. 학교에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우고 했는데, 그렇지? 학교에서는 1년 전에 배웠어요. 그 1년 전에 배웠잖아, 그래. 예. 1년 전에 배웠으면 까먹어도 되는 거죠? 아니요. Close the door, please. 창문 좀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늘어지냐? 어? 창문 좀 열어주세요. Open the window, please. 처음 들어봅니까? 창문이라는 문장을 까먹었어요. 잘했습니다. 칭찬해드려야 되겠네요. 딱밤을 좀 세게 때려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sit. 무슨 뜻이야 sit? 앉다. Stand. 일어서다. Put. 아니 뭐야 저거. Close. 닫다. Open. 열다. 다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문장 상대방에게 뭔가 해달라고 부탁할 때 쓴다고요? 예. 수업이 이렇게 늘어집니까? 뭐 지금 뭐 엿가락 수업 같아? 어? 바닥바닥 못합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날씨 물어봅니다.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Is it cold? 그랬더니 그래 추우니까 모자 써라. Yes, it is. Put on your hat. In your hat. Yes, it is. Put on your hat. Okay, 나오지 않은 거. 눈 내리는 중인. Snowing. Snowing 어떻게 써요? S N O W I N G. 그럼 snow는 무슨 뜻이에요? 눈 내리는. 그래요? 자, 이 snow가 snowing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기 때문에 이걸 붙일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뭐 running 이런 거 있잖아. 하다시. 그러면 snow의 뜻이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럼 스노잉의 뜻은 뭐예요? 눈 내리는 중인. 그러면 스노우는 무슨 뜻이겠어요? 눈 내리다. 음?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다시. 눈 내리다란 뜻을 갖고 있죠 스노우는.
그러니까 스노잉이 되면 눈 내리는 중인. 그럼 스노잉 웨더는 뭐예요? 스노잉 웨더. 눈 내리는 날씨. 어떤 날씨? 눈 내리는. 그래서 얘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하다시. 에? 비동사.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뭐 하는 중이다. 눈 내리는 중이니? 그래, 눈 내리는 중이다. 말 안 합니까? 눈 내리는 중이다. 눈 내리는 중이다. It is raining, snowing. 알겠습니다. 목도리. Yes, I can. 목도리. 목도리. Muffler. Muffler 어떻게 씁니까? M-A-F-F-L-E-R. 매플러입니까? 매플러? 아휴, 케빈이 수업하고 있으니까 막 엿가락 된 기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엿가락 된 기분일까요? 왜 엿가락이 된 기분일까요? 그래서 태빈이 머플러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자민 일시정지하고 오세요.